7번. 지금 페이지 수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7번 봅니다. 7번. 코로나19 때문에 경매법정 매각기일이 계속 연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고 있는데 이제 연기가 됐는지. 자, 이렇습니다. 그 창의 물건을, 아니, 대전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 4시에 여성분이 일어나서 올림머리까지 해서 대전지방법원에 도착을 했는데, 9시 한 반쯤 도착을 했는데, 경매법정 앞에 딱 보니까 한 달 연기 변경 딱 해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김이 팍 새는 거죠? 올림머리까지 해갔는데, 어? 해갔는데 불구하고 가니까 뭐 하루 휴가 내서 또 올림머리까지 하고 다 갔는데, 1등 대결하고 딱 마음 갔는데 한달 연기돼 버렸어. 그러면 김이 팍 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제 같은 경우는요, 그 전날에 경매 계좌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한 5시 정도. 알겠죠? 5시 정도에 내일 경매합니까? 이 물어보면 되고, 전화하기 싫은 사람은 지금부터 이제 검색 사이트 가서 봐야 됩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럼 먼저 경매 공고에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매, 우리 대법원 한번 가보세요. 대법원 가보면요. 경매는 요게 이제 부동산, 자, 첫 단추에 요건 게 부동산 매각 공고 있죠? 요거 눌리면은 일단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 창원지방법이다. 이리 눌러보면요. 4월 달에 지금 보니까, 아이고, 올 하는 것은 취소되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도 취소되고, 요거는 움직이고, 이 말인 거죠? 움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렇게도 볼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 구독 시험 가셔가지고, 자, 이리 봅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경매 검색을 해서, 대전지방법원에 무슨 물건을 하나 검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가는데, 여기 보면은, 진행이 아니고요. 변경, 연기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은, 4월 13일인데 변경해놨죠, 지금. 그죠? 그럼 요거를 미리 일어나면은, 자, 좋은데, 보통 보면은, 내일 경매인데, 오늘까지 아침에도 봤는데, 그럼 한다시 해놔 있죠. 했는데, 내일 가본 길에 변경돼 있으면 김새잖아요. 그럴 때는 웃자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요 눌려가지고 눌리면은요 그 해당 개가 있을 겁니다. 해당 개에 물어보든지 여기 눌려보면은 경매 개가 있죠. 경매 개 여기에 전화해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뭐 내일 경매면 오늘 저녁에 한 4시나 돼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경매 요거 합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딱 그렇지 않으면은 경매라 하는 것은요 채권자가 연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채무자 소유자는 연기를 해도록 안해줍니다. 은행 정도 채권자 경매를 넣은 사람이라야 연기를 할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은행에 여신 가르쳐줄 때는 손님들 가끔 옵니다. 경매 진행 중인데 한달 연기해달래. 공짜 안 됩니다. 한달 연체 이자 주면은 연기 신청서를 제가 줘요. 은행에서. 그럼 공짜 낸단 말이죠. 그럼 은행에서는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이제 손님한테 줍니다. 연체 이자를 받고 한 달씩 받고. 그래갖고 주면은 이제 법원에 갖다 내면은 이제 법원에서 보통 한달 연기식이 주고 보통 두 번까지 시켜주는데 요새는 보니까 웃자면 말 잘하면은 세번 정도는 연기를 시켜주더라고. 법원에서. 그럼 네 번째 가면 또 시켜주냐? 그래, 안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그죠? 그래서 한두번 정도는 보통 받아주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잘안 받아올게. 법원에서. 무슨 연기를 뭐 자꾸 그냥 반부터 찾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저축은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월 13일인데 이거는 보통 지금은 연기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직권으로 법원에서 막 전국 법원에 막 연기를 막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페페 저축은행에서 저가 전략적으로 연기를 많이 시킵니다. 특히 자산 유동화 회사에서 손님이 전화가 안 와. 사겠다고. 경매가 지금 공장에 한 3차까지 갔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와. 그러면은 홍보를 위해서 연기를 한두번 정도는 연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조회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죠, 이게. 두달 만에. 그래서 이제 연기를 전략적으로 시키는데 주로 자산 유동화 회사에서 연기 시키는 것이 한80% 됩니다. 80%. 좀 많이 시켜요. 전략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페페저축은행에서 4월 13일인데 주로 우리가 문건 송달 여기가 다시 발되죠. 직결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보통 채권자가 뭐 연기 신청을 했니 말았니 뭐 그런 서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안 보이네요. 최근에
집행을 정지해달라.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 소유자가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는 것은 아마 개인회생 신청 같아. 개인회생.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경매가 연기가 됩니다. 진행이 잘안 돼요. 이게 멈추게 돼가지고 경매를 정지하도록,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개인회생이라 그런 것은 이래요. 내가 이제 식당에 나가는 아줌마인데 250만 원 정도 받는 월급 받는 식당 아줌마인데 빚이 좀 많아. 자오자 막 빚이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경매가 들어가게 됐는데 빚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빚이 많아 가지고 한 달에 봉급을 250만 원 받으면요. 200만 원 정도는 최저 생계비고 최저 생계비고 나머지는 50만 원을 3년치만 넣으면은 종전에는 5년인데 3년만 변제하면은 담보 대출은 10억까지 무담보 대출은 5억까지 탕감을 시켜 버립니다. 자, 다시요. 누가 전화 왔어요. 누나야, 오빠야. 나 막 저 마창대 오다가 뛰나 죽을 뻔한다. 왜냐 했더니 뭐 아파트도 경매들하고 공장도 경매들하고 이래 가지고 내가 뭐 그래갖고 부동산에 한 7, 8억 경매 들어가 빚고 신용대출도 한 3, 4억 있고, 또 대법체에서 내가 돈을 한 5천만 빌렸더니, 자꾸 나타나갖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괴롭히고, 돈 없다 했더니, 니가 콩밭 있네? 내놔라. 이래 자꾸 죽겠다랍니다, 지금. 그러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럼 방법이 딱한 가지 있어요. 법원에 신청 방법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은, 그 친구가 소득이 있으면은 개인회생.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없으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면책. 파산 면책, 그죠? 파산. 파산 신고입니다, 파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데, 소득이 예로 300이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는 사람이 묵고 살아야 되죠? 최저 생계비니까 그건 안 가져가고, 100만원만 3년 내면은, 뭐, 담보대출 10억, 무담보대출, 신용대출은 5억까지는, 그만 3년 지내면은, 그만 땡 지나고 탕감 된다, 탕감. 법적으로. 완전히. 그러면 소득이 없다 하면 그거는 파산 신청이 돼. 파산 신청.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집행정지 걸어본 게 아마 개인의 신청 같아. 개인의 신청을 신청했기 때문에 먼지 돼가지고 일단 경매가 좀 보류됩니다.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안 되겠다. 일단 기회를 연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덕구 한번 볼까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매 연기는 누가 신청 됐죠? 채권자가. 그죠? 경매 신청 채권자이면 할 수 없어요. 요 같으면은 이건우 씨가 권한을 지고 있어요.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한 달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문건 송달 얘기 보면은 보통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 접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일 이죠. 여기 보면 문건 처리 내기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또 치아네. 치아를 한다고 이래서 치아신 아닌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 그래서 보통은 연기 신청은 들어와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팠던 겁니다. 4월 6일에 연기가 됐는데 이게 직권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채권자 경매 신청 넣은 사람이 매각길 연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요것도 강제 집행 절차 정지 신청이다 이죠. 요것도 아마 그 개인회생 신청 같아요. 이렇게 개인회생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물은 거의 80%는 자산 유동회사 있죠. 유암코 같은데 그런 데서 자꾸 떨리는데 손님이 전화가 와 채권을 사겠다고 유암코 이런데 회사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 두 분씩 연기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강원시 양덕동에 최근 경매된 아파트나 뭐가 됐는가 우리 동네에 그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우리 경매가 되면요 3개월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기 공고를 하죠. 요게 3개월 내에 예로 세입자들은 전부 다 법원에 신고해야 되겠죠. 경매되면은 그럼 우리 동네에 경매가 뭐 됐는가 알고 싶으면요. 자 우짜는 그러면은 일단은 대법원 갑니다. 대법원에 가셔가지고 그죠? 여기에서 여기 있네. 왜 있다죠? 법원에 가셔가지고 경매 공고에서 두 번째 그죠? 경매 공고에서 배당 요구 종기 공고 요 누려봅니다. 배당 요구 종기 공고 공고에서 배당 요구 종기 공고. 그럼 여기서 소재지 누려가지고요. 예로 경남이다. 뭐, 올 또 사천업이다. 사천시에서 예로 뭐, 마도동이다. 이리 검색하면은
높네. 큰 동네 뭡니까? 곤양면. 금시간이니까 자, 요몇개 나온다, 그죠? 배당 요구 종용, 이게 뭡니까? 배당 요구 종용한 거. 자, 요거는 경매가 되면요. 2월 이상 3개월 이내에 어느 날을 정해야 돼요. 배당 요구할 사람은 빨리 하라. 특히 세입자, 임금 채권자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배당 요구 종용한 거, 그죠? 예를 들면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에 예로 아파트라 그러면요. 아파트에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다 해야 줍니다. 그죠? 자, 그럼 이래요. 예로 3억짜리 아파트인데 1순위가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1억이 있고 2순위가 B라크는 임차인이 전입 확정을 하고 1억이 있고 그다음에 2순위가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이 1억이 있다. 그 낙찰이 2억 됐어요. 이 낙찰이 2억이 됐으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신한은행 1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B라크는 세입자 1억 가져가 맞죠? 순서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1억 해놔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B라크는 이 전입 확정을 갖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 공고까지 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됩니까? 새마을금고 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못 봤다, 못 들었다, 나 미국 갔다 왔다, 4월 15일날 귀국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공고를 해보면은 자기 동네에 이렇게 데이터 막 떠요. 그럼 요런 거를 가지고 보통 보면은 그 서울에 법무법인들이 주로 공문을 보냅니다. 선생님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여러 이 아파트가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 아파트에 뭐 아까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6개월 1년 정도 경매가 멈칫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좀 싸게 해주겠다. 그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가 이제 경매 들어간 집에 대문에 가면은 안내문에 주로 들어오는 것이 요 데이터 보고 합니다. 요 데이터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공고를 찾으면은 여기서요. 자기 동네에 경매가 뭐가 들어왔는지 좀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